오셨네요. 네. 지금부터 제 144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강원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민주당이 민생으로 국민의 삶을 채우겠습니다. 민주당 민생채움단이 오늘 출범합니다. 원내대표단과 당정책위원회는 8월 한 달 동안 민생체험단으로 활동하면서 국민 속으로 더 넓고 더 깊게 그리고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현장에 계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가치, AI 데이터 경제와 미래 일자리, 기후위기와 환경친화 성장, 그리고 기술친화적 과제 등에 집중해서 민주당의 비전과 기반을 더 확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민생체험단의 활동 결과를 정기국회 전에 민생체험단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민생으로 국민의 삶을 채우고 또 민주당을 국민의 신뢰로 채울 수 있도록 민생체험단이 새로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쿠팡 노동자들이 폭염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면서 오늘 하루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쿠팡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고 또 존중돼야 합니다. 폭염은 여름철의 중대재해입니다. 자연재해가 사회적 재해가 되지 않도록 다 노력을 다할 책무가 국회에 있습니다. 현재 물류센터의 여름철 내부 온도가 36도가 넘는데도 에어컨이 없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500만 명에 이르는 5개 노동자들이 온열 질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강제력 있는 입법으로 더위 속에서 일하는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 이상 폭염이 지속될 때 반드시 휴게 시간을 갖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8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법안을 여야가 협치로 통과시키고 또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현재 대화를 진행하고 있듯이 폭염 속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도 지체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법안들의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 현안과 연계하지 말고 흔쾌히 처리하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입법이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폭우와 폭염, 혹한이 반복될 것입니다. 민생체험단은 분야별로 폭우와 폭염, 혹한 대응 입법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또 기후위기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민주당 R200 비전도 준비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민생체험단 운영과 관련된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체험단 구성은 단장은 박가원 원내대표님이 하시고요. 부단장은 송기현 정춘숙 원내수석,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맡을 예정입니다. 상황은 현장 지역 결과보고 작성 등까지 책임을 제가 맡고 오기영 기획부대표가 함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내에서 입법하고 공부하고 조직을 하는 문제는 정춘숙 정책수석과 장철림 부대표 역에서 하시고요. 정책위에서는 김성주 정책수석부의장과 이용호 부대표께서 정책 내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체험단은
국민의 삶을 채우는 민주당을 슬로건으로 8월 중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총 7번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하고 있고 다만 15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제외하는 걸로 해서 총 7번을 기본 활동 계획을 잡고 있고 여기에 민생 현장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원내대표단과 각 상임위 그리고 방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하도록 하고요. 주요 주제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 물가 등의 민생 경제 문제, 기술 친화적 의제인 미래에 관련된 문제, 사람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입법 과제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현장은 저희들이 국민을 지키는 민생 체험단으로 꾸준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입법을 검토한 후에 언론께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동안에 저희들이 활동을 종합해서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입법을 선정하고 정기국회를 대비하는 의원 워크숍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후에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이걸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한시적으로 민생체험단을 운영한 후에 이것을 종합정리한 그 내용으로 해서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입법, 예산까지 총괄할 수 있는 국민지킴 민생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오전 7시 반에 혹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보는 순서를 가졌고요. 그래서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7시 반에 첫 번째 활동을 했고 그 뒤에 저희들이 오늘 민생출범단을 출범식했습니다. 내일은 3시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을 면담하는 간담회하는 일정을 갖고요. 참사 현장을 점검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는데 저희 다시 또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현장 방문으로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 2천여 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포럼이고요. 여기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입법 정책을 발굴하는 데 저희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금요일에는 11시에 초등학교 교사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현장에서 들어보고 저희들이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과 예산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일정은 저희들 다시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주 수석 부의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생각하죠. 그러면 우선 현안 발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께서 경제 관련된 현안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데이터들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전년 동기 대비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보시면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부의 지출이 감소를 했고요. 이 결과 0.6% 성장을 했는데 정부가 실제 민간은 1.1%인데 정부가 0.5%나 깎아먹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전체를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반도체 사이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반도체 가격 오를 때까지 천수답처럼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반도체 상황들은 재고가 조금 줄고 그다음에 그 출하가 매출이 조금 늘어나면서 회복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역시 미국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산업은 반도체와 자동차만 있습니까? 다른 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불황형 성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숫자를 좀 복잡하더라도 좀 봐주시면은 올해 2, 4분기에 민간은 1.1% 성장했는데 정부가 -5% 성장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이게 투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투자는 현재가 아니라 내년 또 올 하반기 내년과 관련됩니다. 여기서도 정부가 투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수출이 줄어서 수입이 줄어서 발생한
순수출 증가로만 성장한 아주 이상한 불황형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방금 전에 7월달 수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6월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수출이 줄어든 것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 불황형 수출이 또 7월에도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 장관이 이 데이터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무역 수지가 6월에 이어 7월에도 연속 흑자를 달성하며 흑자 기조 유지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언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여기서 좀 긴 그림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개발은 61년이 됐습니다. 61년에 제로라인에서 마이너스 성장한 것은 80년도 2차 오일시합과 광주민주화운동이 나던 그 시기, 그 다음에 IMF 외환위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밑으로 좀 내려왔고요. 코로나 때 마이너스 0.7, 딱 네 번 있었습니다. 1% 성장을 정상적인 상황에서 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성장률 1.4%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냐면 60년 한국 경제 발전사에서 처음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 가격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고 자동차만 쳐다보고 있는 이러한 정부에 대해서 진짜 국민의 입장에서 한국의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90년대에 그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 때 극장화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경제 상황을 보고 극장 구경하듯이 쓱 지표 나올 때 한번 본 다음에 그렇군 하고 나와서 아무런 대책도 안 냈고 그렇게 10년 연속되다 보니까 잃어버린 30년을 지나게 된 겁니다. 지금 마치 극장 구경하듯이 우리나라 경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부활하고 있다, 좋다, 노 랜딩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제조업이 굉장히 작은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에서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국면에서 미국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투여해서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이요. 올해 5월까지이긴 하지만은 무려 제조업 건설, 제조업에 뭔가 공장을 짓는데 76%나 증가했습니다. 미국이라는 GDP가 25조 달러 되는 나라에서 76%나 제조업 건설이 늘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아래를 놓고 보시면 정부가 제조업만 한 게 아닙니다. 인프라들을 새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혜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대책들도 미국의 경제발전 역사 길기 때문에 바꾸다 보니까 보십시오. 도로 교량에 1,100억 달러, 전기 인프라, 철도, 통신망, 수자원 이런 데 엄청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 성장률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IRA와 반도체법에 따라서 반도체라든가 2차 단지의 투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 GDP가 지난주에 발표됐을 때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이런 제목의 레포트를 썼어요. 브라보, 멋지다 미국아. 왜 그러냐면 미국의 성장률이 2.4%입니다. 우리나라가 0.6일 때 얘는 2.5 연율 기준이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성장률이 좋아졌고 예상보다 물가가 안정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을 대통령이 간다고 하는데요. 가서 미국에서 배워올 거는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 무엇을 하는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걸 캠프 데이비드 가서 배워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는 민주당 경제대표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정주 원내부대표의 현안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원내부대표 유정주입니다. 우리는 지금 책임지지 않는 정부 그리고 남탓하는 정부 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밤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사고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고 대한민국은 또다시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다음 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다,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라는 참 무책임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난 7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죠. 재난 컨트롤 타워에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정부에게 이런 일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수해로 인명사고가 발생했지만 해외 순방 중이던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국내에 있어도 할 수 있는 일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필요 없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참사의 대처 방법은 또 어땠습니까? 국무조정실이 오송 참사에 관련해 5명을 인사조처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는 모습은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일찍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한 충북도지사는 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리도 윤석열 대통령과 말이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난과 참사 앞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안전을 그럼 각자 도생으로 언제나 지켜가야 합니까? 그러하다면 국가가 왜 존재해야 하냐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디 윤석열 정부 존재의 이유가 목적과 자신의 목적과 기득권과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죠? 장모는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피해자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알고도 장모를 감쌌던 아니면 모르고 감쌌던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일 아닙니까? 하지만 역시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싸움에서 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운영을 적이 분명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무엇인지 공부하기 바랍니다. 상식이 없는 정부는 국민을 불행하게 합니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8월 한 달간 현장을 찾는 민생체험단을 발족했습니다. 민생을 돌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민생야당, 정책야당, 실용야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들과 기자단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철민 원내부대표의원의 편한 발언 있겠습니다. 네, 장철민입니다. 극한의 폭염과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온열 질환자가 약 18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어 주말 새 10여 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장마로 인한 수해 피해에 이어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마저 민생을 덮치고 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부터 현장 노동자까지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쪽방,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 점검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정쟁과 갈라치기로 남탓할 때가 아닙니다. 수해지역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수해위험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높은 물가에 국민들은 장보기가 두렵고 비싼 야채를 사가는 사람이 없어 저희 지역 시장의 몇몇 야채가게 상인들은 여름철 장사를 포기했습니다. 국민들의 삶 그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데 정치는 너무나 한가하고 이상합니다. 민생 체험단과 당 전체가 국민 삶 곁으로 가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고통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정치 갈등을 비워내고 그 자리를 민생으로 채워야 합니다. 8월 워크샵을 통해 머리를 맞대 대책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9월 정기회에서 폭염과 수해 피해에 대한 폭넓은 지원책들을 반드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이 원희룡 장관의 국회 무시와 국민 우롱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에 나온 장관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설명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작정하고 야당과 싸우러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장관의 비상식적인 태도가 의혹을 오히려 더 크게 키웠습니다. 자료조차 허점투성입니다. 장관은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고 하지만 경제성 평가, 기타비 등 세부 내역이 분석된 용역사 자료는 한 건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용역사가 노선 변경을 포함한 주요 의사결정을 다 했다고 하지만 그 어떤 자료로도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취사선택적으로 국토부에 유리한 자료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본질은 정확한 진상규명과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장관의 반성입니다. 쏟아내는 막무가내식 궤변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는 보여주시기 쇼만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의 무책임한 태도는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진상규명과 사업 정상화, 국정조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확신만 들 뿐입니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정부 여당은 이제 결단하십시오. 의혹 제기에 정말로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행정 절차 과정과 세부 자료를 모두 공개해 진실이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방위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장지현 위원장이 빨리 자세를 바꾸고 정상화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1대 국회 4년차 과방위 파행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지현 위원장이 선출된 지 63일이 지났음에도 단 한 번도 여야 합의로 전체회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KBS 수신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문화진흥원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차 상태를 풀고 원만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야 할 사람은 장지현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장지현 위원장은 우주항공청을 볼모로 상임위 파행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사가 합의한 회의 일정도 무시하면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을 정하면서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당 간사 간 합의 사항 자체도 저희들은 양당 간사 합의로 운영하자는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우주항공청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는 억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 역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법을 발의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우리 국가 100년 대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강조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장전 위원장이 위원직까지 걸면서 8월까지라고 하는 시점을 못 박은 것입니다. 시점을 못 박았을 때 법안이 부실하게 진행될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장지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지난 전체회의에서 주무문서 장관은 아직 조직과 인원, 업무 분장 구분에 대한 정부의 구상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전국과학기술농조합, 항공우주연구원 지부 등 과학의 노조들도 현재 정부가 제시한 우주항공청 설립 운영의 기본 방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우주산업과 전략을 수립하기와 충분한 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임 운영을 통해서 내실있는 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희 당은 상임위 파행과 우주항공청법 입법을 분리해서 하자고 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을 제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 운영하는 동안에 여야 간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주항공청법은 빨리 조속하게 입법하자는 취지로 안건조정이나 시청에서 안건조정을 구성했는데 여기마저도 정략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지금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재원 위원장에게 촉구합니다. 안건조정,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말씀드립니다. 안건조정위원까지도 거부하고 지연시키는 것은 진심으로는 우주항공청 논의를 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과방위의 정상을 원한다면 그리고 우주항공청을 정말 만들고 싶다고 하면 오만과 독선을 내려놓고 정말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포용과 겸양의 자세가 장지현 위원장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지금 초유의 입법 공백 사태로 불법 선거운동의 위험이 굉장히 조장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입법 공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오늘부터는 선거 현수막이나 유인물을
누구든지 아무 때나 할 수 있게 돼 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선거법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사태에는 김도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만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법 내 위헌 조항들을 정비하자는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3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미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엄연히 국회법상에 명시된 체계작부 심사의 범위를 벗어난 월권입니다. 지난 21년 여야는 법사위 월권을 맡고자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작부 범위를 벗어나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개정했습니다. 회의 당시 법사위 전문위원 역시 체계작부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검토를 냈지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가적인 개정 의견을 내세우면서 개정안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앞장서서 개정안 처리를 반대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법사위원인과 동시에 정개특위 소속 의원입니다.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결을 하면서 같이 의결까지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법사위 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기존에 정개특위에서 논의에 임했던 저희 당 의원뿐 아니라 자당의 의원들까지도 그 많은 노력을 무효로 돌리는 일입니다. 법사위의 월권이 심각합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입법 공백을 조정하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김도읍 위원장은 체계작부 심사 범위를 벗어나는 국민의힘 의원 주장을 조율하기보다는 위원 만장일치 관례를 들이대면서 사실상 자당 의원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입법 공백을 우려하면서 이를 만류하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강국한 목소리도 무시한 채 사내를 강행했습니다. 법사위가 상황 상임이고 본인도 상임위원장인 중에서 상황 상임위원장입니까?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개정시한을 넘겨 선거법 공백을 초래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사실상 이 같은 사태를 종용한 김도 법사위원장의 미숙한 운영에 유감을 표합니다. 하루빨리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논의에 나서고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명됐습니다. 저희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히 이동관 후보자가 부적격자임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에서 청문회를 저희들이 보이콧하겠다는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면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철저히 청문회를 통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대통령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 왜 임명하지 않습니까? 국회가 결정해서 추천한 후보입니다.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권 분립에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국회의 추천을 거부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일가량 지도력이 있는 이 점을 빨리 해소하고 최민희 방통위원을 임명하기 바랍니다.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도 하지 않은 채 두 명에 대해서 다시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지난 주말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여당의 특별감찰관 지명을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 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조속히 관련 절차에 따라서 3명의 후보를 추천하는데 같이 해결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국토위의 전체위에서 우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야 합의로 무슨 위원회를 조정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증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어디 국무위원이 국회에다가 여야 합의로 뭘 하자는 얘기를 하십니까? 정말 월권입니다. 자기네 본분을 모르는 일입니다. 국무위원은 국회가 하는 일에 협조하고 국회가 하는 일에 같이 논의하고 질의응답하고 필요한 자를 제출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야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도 아니고 우선
관련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야 합의의 길은 국정조사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에 속히 응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